이번 30분 안에 끝났으면 좋겠네요. 그 와중에 비김 뜨고 공성 실패했고 한국은 어제 할론이었습니다. 서울놈들이 많이 뛰는 아이들만 보여. 이태원에 게이들이 많이 왔대요. 왠지 엿먹을 것 같다, 야, 이거. 크게 엿을 먹을 것 같아, 느낌이. 게임 아닙니까? 나이트 게임이니까 그렇죠. The enemy army is in flight. Pursue them. Drive them from the battlefield. 저 때문에 엿먹을 것 같더라. 일단은 기다립니다.
얘들은 뭔데? 요 갇힌거가 모르겠다. 자, 자 이제 나온다. 제 이겼고요. 이것도 졸라 찜찜한데요. 달았고 여기도 일단은 저거 잡고 한번 퇴학해 봅니다. 아침이니까 피곤하죠. 잠을 원래 충분히 못 잡니다, 제가. Reinforcements have arrived, but are they in time to take part in the battle? 아니요, 그냥 피곤합니다. 이게 철학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장군 잡습니다. 자, 일단 퇴학해 봅니다. 장군은 다 잡았어요. 오, 고맙습니다. 다른 토탈러도 많이 했으니까 그것도 보세요. 재밌을 겁니다 아마. 로마 1 좋으셨으면. 다른 토탈러는 내가 직접 전투를 많이 하진 않지만. 아, 그것도 망했네. 잘 됐네. 쟤들 둘이가 마지막이었나 보다.
Ready. Set sail. Orders, sir. Boarding. Yes, captain. Orders. 어. 오호, 튕겼어요. 저게 아마 그 공성 포인트가 너무 낮아서 튕긴 걸 거야. 지난번에도 저런 일이 몇 번 있었거든요. 레디 투 세일. 레디 투 세일. 셋 세일. 예스 캡틴. 마이 로드. 마이 로드. 온워드. 그냥 성 안에 들여보내 줍시다.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니고요. 유지비가 쌓여, 많이 쌓여, 다른 병종들에 비해서. 그리고 숫자도 많고. 그래서 뽑는 거예요. 자, 프랑크도 망했고 고트도 망했고 잘 됐지. 도마타에서 계속 반란 터지길래 일단 수도를 잠깐 옮겨줬습니다. 자, 턴 넘깁니다. 웨놈2는 했죠. 근데 다 하진 않았어요. 모든 벡션으로 다 깨지는 못했어요. 플레이어 불렀네. 다 깼을걸, 웨놈2. 제대로 바로 북진합니다. 아, 맞아요. 웨놈2는 비슷하죠. 자, 타라코 포위합니다. 이번 점령해 주면 되겠죠?
All ashore! Orders! Prepare for battle! Besieging settlements, sir! Glorious victory! This land is ours! 카랄리스 점령했습니다. 제 친구들은 디미디로 가고 디미디로 갑니다. 끝인가? 얘들이 있긴 한데 얘들은 이제 의미가 있을까? 자, 턴 넘깁니다. 오. 베레베르 친구들이에요. 베르베르 친구들이네. 쉽게 처리했죠. 자, 론디늄 포기하고요. 얘들은 버서크입니다. 졸라 세네.
your feet. Now is the time to strike hard at these grieving subjects.새끼들 그래도 많이 살았네. 세기였고요. 베르베르가 병력이 좀 있네요. 빈약하긴 하다만은 그래도. 제니씨 안녕하세요. 오후부터? 오전부터 했어. 오늘 아무것도 하기가 싫네. 자, 턴 넘깁시다. 자, 딥미디에서 공격해놨습니다. 천... 자전? 오랜만에 자전으로 이겼고. 자, 밉니다. 밀자.
completed, sir. (목소리) 지금 내 섹스족한테 그걸 달라 그랬거든. 지도를 방금 달라 그랬어요. 칼레도니아가 섹스 조건에? 와, 진짜 진짜 예측할 수가 없네. 그냥 예측할 수가 없어. 그래서 캐릭터적이 빌빌대고 있었구나. 진짜 신기하다. 칼레도니 있을 거라고는 정말. 좀 이상하다 싶었어. 어디 있을 만한 데 있어서. 얘가 좀 어지간한 데는 내가 다 찾아봤었는데 없었거든요. 자, 론드니움까지도 털었고요. 칼할릴 수 있는 군대도 기동합니다. 네,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자, 턴 넘기고요. 이게 섹스족의 마지막 병력입니다. 사실상
destroy them. Besieging settlement, sir. Besieging settlement, sir. Yes, strategos. My lord, joining the fleet, sir. Yes, captain. 어떤 경위에서든 서로마가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거는 되게 의외네요. 히스파니아이 살아남네. 자, 한 부대는 농민 100만 대군이고요. 한 부대는 창병입니다. 자, 일단 농민 100만 대군입니다. 아니 caused these troops much heartache. Much better to have lived. 네, 전투하다 장군도 죽어보네요. 어우, 잠온다. 잠이 온다고 방송을 끄면 또 내가 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잠이 오네. 여러분 그 잠 잘 자는 분 있죠? 체질적으로 잠 잘 자는 분. 그런 분들은 진짜 복 받은 거예요. 나처럼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와서 잠이 안 들어서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괜찮 괴로워 그게. 통일하고 자면 되겠지. 그렇죠. 자, 복진하고 복진합니다. 복진합니다. Sir, my lord, splitting the troops. Prepare for battle. Victory and honor. Settlement captured. 자, 섹스족은 드디어 망했고요. 손 넘깁니다. 야, 이게 얘들 걸어서 여기까지 오긴 왔네.
얘들 그 지구 반대편에서 온 친구들인데. Yes sir. Yes sir. Off the boats. Yes, Stratagos. Ships ready. Prepare for battle. Besieging settlement, sir. Besieging settlement, sir. Ready to sail. Yes sir. Sir, to the ships. Off the boats. Destroy them. Besieging settlement. 자, 타라칩니다. 타라치면은 저기 어디에요? 켈트족도 망합니다. My lord, move out. My lord, splitting the troops. Move out. Prepare for battle. Besieging settlement, sir. Settlement under siege, sir. Yes, Stratagos. Move out. Attack. Ready to sail. Horus, joining the fleet, sir. Yes, captain. Off the boats. Horus, we can't do that, sir. Forward. 자, 턴 넘기고요. 브로곤트는 때 아니게 유랑 걸려 버렸다. 됐어요. 뭐 어때? 유랑 지금 이제 뭐 다 끝났는데 한 번 두고 또 안 하면 어때? 타라 치고요. 자, 턴 넘깁니다. 베르베르 망했고요. 자, 턴 넘깁니다. 으이씨 아, 코르도바에서 빨간불이 들어오네. 자, 수도를 임시로 타라코로 옮깁니다.
Yes, Strategos. Yes, Strategos. Yes, Strategos. March! Attack! Besieging settlements, sir. Besieging settlements, sir. 브루군트. 브루군트. 자, 턴 넘기고요. 오, 깼다. 깼다. 당신의 제국은 이제 해 뜨는 곳부터 해지는 곳까지 얼어붙은 땅에서 사막까지 빠져나갔습니다. 너는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모든 것을 마스터했습니다. 자, 동고트족이었습니다. 동고트족. 참 빡시네요. 그러게요. 자, 승패는 여기서 봐야겠네. 자, 요 살라만카 살라만티카 함락시키기 직전입니다. 185승 24패고요. 요 시점까지 재정은 풍족하고 아주 풍족하고. 자, 그 동고트가 생긴 시점이 게임 시작하고 나서 한 60턴 이상이 지난 시점이에요. 고트족에서 고트족에서 반란이 터져야지 동고트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팩션이 아니에요. 저는 요 시점부터 플레이했던 거죠. 지금 보시면은 서로마 동로마가 압도적이었는데 사선왕조가 거의 요 어디에요? 그 누구예요? 헤라클리우스하고 회삭방할 때처럼 고때처럼 이제 아나톨리아까지 다 먹고 있었거든요. 그걸 다 밀고 서부 쪽에도 이제 다 밀고 뭐 아무튼 지금까지 왔습니다. 사선왕조가 제일 셌습니다. 졸라 셌습니다. 이 새끼가 뭐지? 서로 서고트? 아, 고트구나. 페르시아 그 이모탈 그건 진짜 문제가 좀 있는 거야. 이거는 뭐냐면은 그 슬라브족, 슬라브족 나오고 나서 돈이 많아가지고 그냥 매수했었거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걸 거예요. 돈은 되게 잘 벌리더라. 자, 우리의 폐하께서는 아직도 살아계시네. 맨 처음 왕이었는데 아직 살아있습니다. 끝까지. 자, 끝! 끝! 자, 동고트족도 이제 끝이고 이제 남은 게 뭐냐면요, 남은 게 양쪽 로마 반란군 남았고요. 양쪽 로마 반란군. 그 다음에 저는 이거 승리 조건 안 지킬 겁니다. 승리 조건 이거 아마 그 플레이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놈이 만들어 놓은 조건 같은데 저는 이런 건 상관 안 할 거고 양쪽 로마 반란군은 그냥 양측 로마 본국을 없애는 걸 목표로 할 거예요. 그리고 보자, 슬라브족 남았는데 슬라브족은 좀 많이 어렵지 않겠나, 동고트랑 비슷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슬라브는 410년도에 나오니까. 슬라브가 내가 할 마지막 캠페인일 거고 아마 최후의 마지막 캠페인일 거고 정상적인 캠페인일 거고 반란군은 좀 예능처럼 하지 않을까, 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른 팩션하고 싸울 필요 없잖아 쟤들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3개 남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로마 토터라 바바리안 인베이전의 동고트족으로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